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. 자, 이번 3분 피부 시간에는 밤이 되면 왜 더 간지러워요? 라는 주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 자, 가을, 겨울의 건조한 시기에 이유 없이 밤만 되면 막 벅벅 긁을 정도로 간지럽거나 낮에는 살짝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심하게 간지러워서 긁다가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들을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. 왜 밤이 되면 유독 더 간지러움증이 심해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밤이 되면 더 간지러운 이유는 크게 첫 번째 생체 리듬의 변화와 두 번째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인 생체 리듬의 변화를 보면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낮과 밤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. 자, 밤이 되면은 첫 번째로는 염증을 증가시키는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감소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염증이 증가되고 이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감소하므로 몸은 밤에 더 간지럽게 됩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피부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체온이 약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피부 온도를 증가시켜서 간지러운 느낌을 증가시키게 됩니다. 자, 다섯 번째로는 밤에 피부의 수분 손실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건조감이 더 들게 되어서 간지러움증을 더 느끼게 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로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밤이 되면 낮과 다르게 시각이나 뭐 청각 등의 외부의 감각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사라지게 되므로 간지러운 느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돼서 동일한 간지러운 느낌이 있더라도 밤에 잘 때는 다른 외부적인 자극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좀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떠한 피부 질환 때문에 간지러운 것이라면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을 찾아가서 그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딱히 피부 질환은 아닌데 밤만 되면 약간씩 간지러워지는 경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, 보습제를 자기 전에 잘 발라주기입니다. 자, 두 번째, 자기 전에 사우나나 뜨거운 반신욕 등을 해서 체온을 증가시키거나 피부 내 수분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은 간지러움을 더 유발함으로 피해야 합니다. 자, 세 번째, 잘 때 온도를 너무 덥게 하지 않고 약간 서늘하게 하는 것이 간지러움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